사방이 온통 백과수원으로 둘러싸인 곳. 그 중심에 푸른 섬처럼 작은 숲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화가의 정원, 죽설헌이라고 부르죠. 박태우 화백이 갖고 온 한국식 토종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정원 나무 심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40년 훌쩍 넘은 거죠. 내가 그림도 지금 40년 가까이 그리게 됐지만은 양쪽에서 40년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정원의 꽃들을 화가는 화폭에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사실 그림도 거의 대부분이 제 정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의 제목도 전부가 다 자연 속으로죠. 옛날부터서 어떤 작품도 다 똑같이 자연 속으로. 너무너무 큰 것을 넣은 거예요. 내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저 나무에서 배우는 거예요. 꽃과 그림만 있을 것 같은 이곳도 삶의 공간입니다. 사람 사는 공간이에요. 사람도 사람 사는 공간. 아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여기서 생활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살아요. 우리도. 꽃의 풍경이 머무는 곳이자 삶의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인생의 무대. 화가는 그의 정원에서 나무에게 배운 삶의 지혜를 보내왔습니다. 새하얀 백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저 안쪽에 죽설헌이 있습니다. 39,600제곱미터, 12,000평 규모의 작은 숲이죠. 그 중심에 화가의 집이 있습니다. 여 봐봐봐, 여 가. 여 우리 강아지가 또 한 짝이 물고 갈까봐, 여 강아지가. 강아지 새끼가 또 한 짝이 어디 갔지 이게? 어? 또 물어갔어, 또 물어갔어. 꽃으로 둘러싸인 이곳도 사람 살이는 매한가지입니다. 어우 세상에, 닭은 다 풀어놓고 뭔 일이냐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이래가지고 이거 밭에 나갈 때 신는 운동화인데 세상에 이러고 물고 다니고 내가 못 산다. 요즘 이대개 뉴스는 주로 이 녀석들이 만들고 있죠. 하여튼 신기할 정도 얘네들은, 강아지들은 신발을 좋아해. 하여튼 지난해 봄, 화가의 정원에서는 모두 14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어미개 순진이와 또 다른 개 진순이가 각각 7마리의 강아지를 낳은 것이죠. 사고뭉치 애물단지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꽃의 정원에서 화가 부부는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부추요리를 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꽃꽂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념으로 먹고 꽃은 보고. 이게 우리 부추꽃이 참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우리 채소는 꽃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일론 먹는 채소들이 얼마나 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다 이뻐. 배추꽃, 무꽃, 특히 쑥갓, 아이, 아우꽃 다 이뻐요. 부추 이게 얼마나 이뻐요. 무심히 보아오던 꽃을 이렇게 꽂아놓으니 전혀 달라 보이네요. 요건 저 앞에 저 거실에. 거실에 갖다 놓으세요. 응. 평범하고 낯익은 꽃들을
각별하게 보는 것이 화가의 시선입니다. 꽃은 남편 담당, 잎은 아내 담당이죠. 부침개는 엄청 좋아해요, 저희가. 우리 남편이. 유난히 다른 부침개는 안 먹고 이것만. 나 막 결혼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걸 이렇게 아들한테 이게 잘해주더라고. 부침개를. 부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같은 부추를 꽃으로 보는 이상주의의 남편과 음식으로 보는 현실주의의 아내가 한 대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보씨, 당신 좋아하는 부침개 드십시다. 사실 화가 부부는 일명 설탕신사 간장여사로 불리우는데요. 박태우 화백은 부추전을 먹을 때 늘 설탕에 찍어 먹기 때문이죠. 간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순간도 잊어버렸네. 내 간장 따로 가져와야겠다. 간장. 당신 간장인 거 한번 자셔보시오. 간장이 얼마나 맛있다고. 간장에다 찍어야지. 뭐 설탕에다 애기들 같이 세상에. 짠맛 단맛 다르듯이 서로 다른 부부가 알콩달콩 다투며 37년을 살았습니다. 아, 설탕이 맛있어. 나도 설탕 한번. 이건 애기들이나 먹는 거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이걸 이렇게는 안 먹지.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을 하는 거야. 왜 설탕에 찍냐. 나는 간장에 찍는데 간장에 먹어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간장 안 찍고 나 설탕만 먹잖아. 이것도 따로 있고 집사람 간장 따로 있고. 지금 설탕과 간장이 이렇게 맞섰듯이 이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도 여름에 이거 사소한 거 가지고 늘 다툼을 해 아주. 나는 선풍기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지금 회전시켰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걸 좋아하고 이는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당신은 고정, 나는 회전. 딱 회전시켜. 그럼 이가 와서 딱 고정시키고. 아니, 나도 잘하잖아. 평범한 일상에 낯익은 꽃이 어울려 매우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오후입니다. 화가의 정원에 피고 지는 꽃들은 그렇게 소박한 얼굴들입니다. 화가가 허리를 숙인 이유는 키 작은 꽃들의 눈을 맞추기 위함이죠. 어떤 데는 지금 당장 여기는 애기똥풀이 퍼져 있는데 저쪽으로는 뱀딸기가 또 저 아래쪽 습한 곳으로는 그 질경이가 지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들어와서 지기들이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상황이에요.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은 잡초가 아니라 다 아름다운 야생화고 꽃들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다 이쁜 꽃들 피어요.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버려버려서 그러지. 이 예쁜 꽃도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잡초라고 불려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 땅에 자생하는 풀과 꽃들,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쓰임이 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이 화가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흔한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걸 간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별것도 아니에요. 전부 흔한 것들을 제가 분집해서 심어놓으니까 살아보니까 아 이거 정말 괜찮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봄의 연두빛이 청록으로 짙어지면 때는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여름은 목마름의 계절이죠. 극심한 가뭄 탓에 익기도 전에 떨어진 사과를 굳이 아깝다 하지 않는 것은 그 또한 제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정원 한쪽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풀이 말도 못하다. 응? 뭔 풀이 이렇게 호랑이 새끼치게 컸대. 호랑이가 새끼쳐도 모르겠다는 뜻이야.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도 풀 많은데 호랑이 새끼치게 풀이 났다고. 크던 작던 농사는 농사죠. 여름 농사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화가 부부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채소를 자급자족합니다. 사실 사 먹는 게 훨씬 더 싸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하는 것은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 재배하는 기쁨이 좋아요. 이걸 시켜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힘든 거죠. 숲에서 나는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을 취하자는 것이 화가 부부의 생활 철학이죠. 아니, 여보, 저 뒤로 갔다 그나저나 젖먹이 갓난쟁이 보채듯이 강아지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강아지들은 토실토실 살이 오르는데 어미개는 날이 갈수록 헬쑥해집니다. 14마리 젖을 감당하자니 올여름 어미개는 지치고 힘듭니다. 가계부 한번 써본 적이 없다는 화가 부부가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보 2017년지다 달력 찾았어. 몇 개가 9월 5일날 꽃물이 꽃에 출연했어. 9월 5일날. 그 다음에 9월 17일부터 꽃물이 만개됐네. 거의 비슷해 보니까. 토종수순화가 피고. 봄부터 차례로 피는 꽃들을 달력 빼곡히 써놓았습니다. 첫 송이 핀 것이 중요해가지고 첫 송이 폈을 때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노란 창포 보면은 5월 1일 날 오후에 한 송이 피었다 했는데 한 시간 후에 또 한 송이 피어서 두 송이 됨 이렇게 또 적어놨네. 10년 전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구만. 훨씬 재밌네. 5월 5일 날은 뭐 애출했다. 오후 늦게 오니 어제 오늘 15송이 피어서 이런 것까지 다 썼네. 꽃이 피면 새도 울게 마련이죠. 아, 거기는 이제 07년도 5월 20일 날 오전 11시경에 08년도 5월 9일 날 오후 5시경에 다 이런 식으로 오전에 많이 울었네. 첫 뻐꾸기 소리가. 깨꼬리 적어놨네. 깨꼬리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나는 그 달력에다가 대략대략 적었거든. 집사람 아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놨구만. 이거 아주 아니 다음에 그저 뭐 자료로 굉장히 재밌겠는데 당신 것이 좋게 쳤어. 05년도 13일 날 머리를 맞대고 앉은 부부의 창 너머에서는 이제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름의 축설허는 온통 붉은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합니다. 일명 꽃무릇, 석산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 환경에서 가장 흔한 것을 심자. 가장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지역 환경에 가장 살아남은 거거든요. 가장 강인하고. 석산은 붉은 열정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꽃입니다. 이 꽃무릇이 잎과 꽃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사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잎은 언제 나오느냐면은 지금 꽃이 이제 져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져가고 있으면 이거 보면은 자 여기 봐봐봐 여기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
이파리 나오고 있잖아요. 꽃이 지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상사화라고 그러죠. 죽서런의 나무들은 화가의 정원 40여 년 역사를 대변합니다. 여보, 나는 이게 신기한 것이 얘가 왜 이렇게 좀 맨 처음엔 굉장히 징그러웠거든? 뭐 나무가 이렇게 허물을 벗나 싶어가지고. 과수농가들은 껍질을 벗겨줘. 예를 들어서 대나무라든가 포도나무는 왜 껍질을 벗겨주냐면은 이 껍질 사이에 가서 이 벌레들이 알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개미알이네 이거.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집을 짓는 일과도 같죠.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간 마치 광주 그 고등법원의 정원을 그때 새로 만들면서 그때 내가 정원사로 1년간 가 있었을 때요. 배롱나무는 이건 우리 완전히 토종이거든요. 토종인데 이 주변에서 배롱나무 있었던 거 가지 꺾어다가 내가 한 거죠. 동백나무는 저 해남 대응사가 그 동백이 아주 우리 자생지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동백 잘라다가 삶 먹였어. 날이 갈수록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가뭄에 텃밭의 비상인데요. 시어머니께 시종자를 물려받아 37년째 심어온 토라는 아무래도 올해는 수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채마밭인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도마도도 따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이쁘다. 보석같이 예쁘던 토마토였습니다. 이거 올해 너무 가물었어요. 낮에 지금 한낮이 너무 덥고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알이 엄청 잘 자래. 타는 듯한 여름은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시련의 계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옆모습 보면은 아주 많이 말라버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가물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평상시 같으면 항시 여기 가득 노란꽃 창고에 있는 저 파란 데까지 물이 가득 들어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지금 거의 바닥에 나오고 있잖아요. 식물들은 이 목마른 계절을 살아내는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물면은 식물들은 지기들이 알아서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 들어가요.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죠. 특히 이런 큰 나무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뻗어 들어가기 때문에 태풍으로부터 강해요. 가물면은 지기들 살려고 땅속으로 깊이 뻗어 들어가. 그래서 나무 자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시련의 계절일수록 위로 가지를 뻗기보다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할 일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위로도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름 갈증을 달래주는 한 차례 비가 지나갔습니다. 당신 가만 있어봐. 이거 내 거요.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이게...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대? 아 이게 당신이요. 이거 나야. 라고 생각을 했어. 아우 여보 왜 그래? 아. 이게 나요. 나 어렸을 때 이거 오빠고. 이 사진이 없다는 이거 당신 사진첩에다 갖다 놨어 왜? 그래. 그래서 나. 그 당신. 이게 나요. 이 사진이 없다는 여기만 있었네. 세상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말이야. 앨범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라고. 화가 부부에게는 죽서런을 만들어 온 40여 년의 역사가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봐. 우리 살던 집 그때 이제 부셔버릴 때 새로 집 짓려고. 고향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부부는 700만 원을 밑천으로 손수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뭐 진짜 그냥 모래도 치고 벽돌도 나르고 진짜 니아까 끌고 벽돌 니아까 끌고 다니고 진짜 내가 완전히 반 노가단 내가 다 했어.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밥 해주지 세참 해주지 또 간식 술 술참 해주지 막 그런 거 진짜 꼬맹이 애들은 또 애기들은 또 없고 울리고 농촌 지도서 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했던 박태우 화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자 단호히 사표를 결심하게 됩니다. 전업작가로서 화가의 길을 가겠노라 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죠. 나 그때 왜 반대를 안 했는가 몰라.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당신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야 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근데 저는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안 가더라고. 배고프다고 생각을 안 해서 배고프다고 생각했으면 사표 못 내겠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실로 까마득한 세월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부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 그림을 그리는 주경야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화가의 꿈이 절실하고 절박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박하잖아요. 낮에 근무하고 오로지 밤에밖에 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절박했기 때문에 3시간, 4시간을 엄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다만 몰입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오로지 나는 화가가 되겠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딱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규 미술 교육 없이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로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또 하나의 꿈이 있었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화가이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나무가 좋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뭐 시간적으로도 이제 낮에는 뭐 정원 가꾸거나 그러고 저녁에는 작업하고 그러니까 딱 양분된 거죠. 그림과 나무 두 개의 꿈을 읽으며 홀로 걸어온 40여 년. 죽설 안에 꽃들이 피어나듯 그의 화폭에서도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심은 나무들이 이제는 밝은 꽃을 피우며 지난날의 노고를 위로해주곤 합니다. 꽃의 정원 한켠으로 빨래가 널리고 우산이 널립니다.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해맞고는 항상 우산을 이렇게 햇빛 날 때 말려야 돼요. 그래요. 여기 청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햇빛에 딱 말려야지 또 새거 같고. 아이고 좋다 오늘. 가자. 여보 여는 역 가자. 어, 붙잖아요 붙잖아. 아름다운 꽃과 나무만으로는 죽설원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이곳 죽설원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와들을 쌓아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사찰과 고택을 새로 지을 때 얻어온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장인들이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전부 기계로 찍어 나오는데 아, 얼마나 이뻐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보통 지붕 위에서 한번 기와를 잇게 되면은 거기서 최소 4, 50년 동안을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바람 맞고 풍파 거치면서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잇기도 끼고 오래되니까 색깔이 아주 고티라서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새 기와로 교체하면서 전부 다 깨버리고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아까워서 너무 이뻐서 그때부터 수집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기계 기와?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붙잡기라도 하듯 기와 한 장 한 장을 손수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노동이 아니라 설치 작품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꽤 많은데 이거를 선생님 혼자 다 쌓으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네. 그렇죠. 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네. 거의 혼자 많이 쌓죠. 계속 이걸 이제 몇십 년을 쌓다 보니까는 허리가 무리가 가서 안 되겠더라고. 젊었을 때는 석 장씩 들었어. 당신 색 장 들어서 내가 두 장 들고 이거. 이렇게 두 장, 깨졌다. 이걸 두 장 이렇게 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두 장 못 들겠다. 이거. 그래서 안 돼. 당신 허리 큰일 나.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인부를 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낭만적인 환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인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우에 있을 때는 그 밑에서 얼마나 발놀림을 많이 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전원주택 살면서 너무 환상만 가지면은 거기서 못 헤어나요. 수십 차 짓겠다네.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지. 부부가 함께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은 단순한 기화가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넘어져가지고 다시 공사했다는 그렇게 40여 년간 촘촘히 쌓아올린 죽서런의 산책로는 주인들도 미처 그 길이를 알지 못할 만큼 길고 다양합니다. 산책로마다 서로 다른 꽃들을 심어 계절마다 다양한 빛깔을 선보이지만 집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꽃들일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이제 강아지들은 담장 밖의 세상이 궁금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용케 담장을 빠져나가는 법도 터득했죠. 천방지축, 뛰어노는 모습이 가장 예쁠 때지만 문제는 녀석들이 솟아나는 새순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야 이라라라라라 이거 다 이거 다 끊어진다. 다 끊어져. 이라 14마리가 마음껏 뛰어놀다 보면 정원을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제 슬슬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연하거든요, 순이. 지금 이렇게 밑에서 봐봐. 전부 튀어 올라오잖아요. 막 돌아다니니까 다 끊어지는 거야. 참, 이쁘게 기르다가 보내려면은 서운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딸들 없을 때 보내야 돼. 딸들 있으면 난리야, 딸들이. 울고요.
이리 와, 승진아. 어미도 이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도 할 수 없어. 응? 너까지는 키우겠는데 이 새끼까지는 못 키워야. 너도 힘들잖아. 날마다 그냥. 14마리 강아지 감당하느라 어미개들도 힘들고 무엇보다 정원을 망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응? 응? 세상에. 너하고 나하고 뭔 인연이 있어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만나서 잘 사냐. 항상 이뻐해. 이뻐. 진짜. 응?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 누룩이 진득이. 수소문 끝에 강아지를 분양받겠다는 후배를 겨우 찾았습니다. 아유 예뻐라. 이리 와.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오 예뻐라. 얘 남자아이다. 순노. 아 예뻐라. 맞아. 그래 그래서 혼자 그럼 가져가.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순진아, 자 아가야 마마 찌찌죠. 어우 순진아. 떠나기 전에 저지라도 한번 먹여볼까 싶지만 이미 말라버린 어미저지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찌찌 먹네. 아이고 순진이,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묶여 있는 순진이를 대신해 진순이가 따라 나섭니다. 어미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어떤 이별일지를 아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까지 따라갔던 어미는 한참 후에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아지 떠난 쪽을 수없이 돌아보며 쫓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미로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운명 앞에 어미는 그저 강아지 떠난 쪽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14마리의 강아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주인을 만나 떠나갔고 죽서런의 작은 숲은 또 다른 계절을 향해 갑니다. 곱게 물든 가을빛은 꽃보다 선명합니다. 와, 내린다. 자연의 넓은 품에 안기면 너나 없이 순수한 동심을 되찾나 봅니다. 40여 년, 숲을 가꾸는 동안 죽서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가 주는 혜택을 누립니다. 가을엔 낙엽 지는 풍경도 선물이요. 떨어진 열매들도 선물이죠. 와. 그 어떤 곳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깔과 향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향기가 그냥 가을이에요. 너무 좋아요. 고향 냄새가 나는 거. 지천으로 황금이 떨어져 있으면 무엇부터 주어야 할지 안절부절하게 되죠.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화가는 가장 흐뭇합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상품이니까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완전 노바지네 누를. 야 끝내준다. 아 정말 끝내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노다지 황금을 한국 가득 품은 느낌이에요. 새까만 거. 따서 팔자고 심은 나무가 아닌 까닭에
화가는 죽서런의 열매들을 굳이 수확하려 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나무에 달리면 달린 대로, 그 자체가 풍경이니까요. 진순이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죽서런에서는 아직도 군무를 뗍니다. 아니 옛날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 엄마 부엌에서 가봐던 생각이 나네. 옛날 엄마들. 중원도 그렇고 아궁이는 특히 그런 게 생각이 나게 하네. 장작 타는 냄새와 탁탁 소리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력이 있죠. 책상이 참 갖고 싶어 지금. 아, 이 책상이요? 구들빵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그리움 생각나요. 그리고 지금 가구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외할머니가 쓰시던 저런 가구가 있어서 이 방에 정말 저는 그냥 외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요. 방이 어때요? 너무 좋다고요.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상석에 앉아야지. 아니 내가 선생님. 선생님 있으면 불 때나요. 수고했어요. 오늘 자고 갑시다. 세상에. 이 방에 들어오면 참새처럼 이렇게 제자리거려야 돼. 제자리. 아 참새 방앗간이. 참새 방앗간이 여기가. 참새 방앗간입니다. 아이고야. 참새 연작은 박태우 화백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가족들도 한입을 덮고 대화하기 힘든 요즘 오순도순 깊어가는 죽서런의 밤입니다. 직장 다니며 그림 그리던 습관 때문에 주로 밤에 작업한다는 박태우 화백은 낮에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작업한 그림을 밝은 빛에 비춰보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재미가 없다. 그의 작업실 한쪽에는 파지가 수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작업이 성격상 일획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사실 거의 더 쉬우기를 하지 않고 한 번 해서 끝내기 때문에 작업이 저는 버리는 작업들이 많아요. 버리는 거.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버렸냐면은 저녁에 버린 종이로 그 다음 날 밥을 해 먹을 정도는 돼야 된다. 아궁이에 갖다 떼는 거예요. 표현이 저녁에 공부한 종이를 버린 종이로 그 다음 날 밥을 해 먹을 정도의 분량. 많은 그림들을 버리고 최고의 결정체만 남기려는 그의 작업은 수많은 낙엽들을 떨구고 봄의 새순을 준비하는 나무와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을 버리고 나서야 끝내 얻어낸 그림만이 관객들과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 머물며
꽃과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태우 화백은 자연 속으로 연작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나무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나무와 화가의 삶이 닮았습니다. 죽서원이라는 작은 숲을 갖고 온 지난 날들은 편견에 맞서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대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대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 사람이 우리 여기 나주는 그래요. 가장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의외로 거꾸로 배밭을 사가지고 그 한창 수확하는 배를 바로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주변의 그 농민들이 이해가 안 가죠. 심지어는 내가 미친놈이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이해를 못해 저에 대해서. 수많은 계절들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가의 꿈은 이루어졌고 나무들은 숲이 되었습니다. 제법 울창해진 이 숲은 개인 정원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미리 전화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하고 사전에 그 서로 시간 약속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도 오신 분들 찾아서 같이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불수가 와버리면 제가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다 이걸 좀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그렇게 지키셔요. 예. 나무가 좋아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화가의 안목으로 갖고 놓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화가의 집에서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죠. 외풍센 시골집에서 겨울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24시간 꺼뜨리지 않죠.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따뜻하면 이제 또 차 한잔 하고. 됐어, 됐어 이제. 들어가네, 나가네 이제. 누군가는 숲속 한쪽에 카페라도 차리면 살림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죠. 일찍부터 남편의 선택은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우리가 시집 왔을 때 백화수원 나무가 있어 백화수원을 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백화수원에 배나무가 큰데 그 사이에 사이사이에 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심었던 나무들이 배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인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정원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배나무를 그냥 여처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해마다 자르는 거예요. 해마다 자르는 거. 결국은 다 잘라버렸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 배 가수원에는 사람들은 부자 소리. 지금도 뭐 부자로 시골에서 살지만은 그 소리 듣고 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포기한 거지. 그럴 때 조금 내가 그 좀 뭐라 할까 그 많이 속상했지. 많이 속상했어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 참 그때만 해도 아니 갑자기 눈물이 나네. 그 누구에게나 생활은 중요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 화가의 생각입니다.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잘난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사람이 적게 간 길. 그래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제 그 길도 내가 가고 다른 내가 감으로써 그 길도 이제 또 이제 같아질 것이지만은 단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지금 그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이제 이 정원은 제가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열심히 재밌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게 제 것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소론 정원을 같이 공유해서 더 재밌게 만들다가 사회에 내놓을 사람을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찾고 있죠. 죽소론은 꿈을 키우는 정원이었습니다. 소년이 자라 화가가 되고 나무가 자라 숲이 되었듯이 이곳 화가의 정원에서는 또 다른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